첫째, 인터셉트. 원래 이제 데카르트가 만들기를 원래는 이제 이런 1차원 세계가 있었는데 맞지? 1차원 세계를 두 개를 만들어서 2차원 세계를 만들었지 맞지? 네, 했던 거 이거. 맞지?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잖아 어떤 현상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맞지? 뭐 택시비가 이렇게 기본료가 이렇고 킬로미터당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이제 뭐고 우리 하나의 축 대표적으로 관행적으로 x y로 하고 있지 맞지 보통 이 x 축은 뭐고 x 값만 있을 때 이런 건데 그 데카르트가 x 값도 있고 y 값도 이런 존재하는 이런 모든 2차 평면을 고안해냈지. 근데 만약 이 선 위에만 있으면 맞지? 선 위에만 있으면 뭐고? 이 y는 없어도 되잖아 맞지? 맞지? 이 선 위에 있으면 맞아. y는 0이란 말이잖아 맞지? 맞아. 몇 먹어주세요. y는 0이란 말이고 맞지? 또 이게 y축만 이렇게 y축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고 y값만 있다는 거고 x는 없단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이 x축은 y는 뭐로 표현될 수 있겠노? x축은 y값이 없는 거지 y가 0 맞지? 그리고 y축은 x가 없네. x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절편으로 구할 때는 y는 뭐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4 이런 게 있다 이거 맞지? 그럼 이 선이 만나는 점을 알려면은 이 두 식이 있잖아 두 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값을 찾으면 되지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아니. 하나밖에 안 먹었어 맥주 막 하게 마이톤도 너무 많이 주지 마라 에이, 내가 몰라 비싸게 사 먹는데 웃겨 하고 그러면 이 두 개를 만족시키는 값 그러면 이걸 이렇게 대입함으로써 맞지? 대입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x를 0인 값을 봐봐 y 이렇게 x는 0을 이렇게 대입함으로써 맞지? 마이너스 2 곱하기 0 근데 해가지고 그러면 y는 3 뭐 그래 말해라 그 원자 단위로 보이는 있잖아 TV가 있다고 치자 근데 빵구르 끼렸어 엄청 빨리 확산하잖아 막 핵폭탄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겠네 그 말고도 원자가 엄청나게 많이 더 있을 거야 이게 불었을 때 부딪히는데 느낌까지 나려면 얼마나 많아야겠노 총파리가 있대 이상한 얼굴에 들이 붙는 자 풀어보자 읽어봐라 절편 이게 x축이나 y축이나 이렇게 부딪히는 곳을 말하지 intercept from a graph 그래프에서 intercept 한번 보자 ready to practice okay show us what you can do four questions Let's go. 쿠팡에서 파는 건데 이거. 공공이다. 뭐라 했지? 결정이란다. Determine the intercept of the line. 요즘 옆에서 보니까 살짝 거북목이다. 거북목 애가. 이러고 있으라 그랬지만. 그래. Y intercept. 그러니까 y에서 y축하고 이 선이 만나는 거죠.
눈이 크면 막 따갑지 않을까 눈이. 몰라. 그래서 매주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에서 그 그게 해란 대로 했거든. 할 때마다 값이 달라 지금. 어쨌든 또 안 됨. 똑같이 했는데 이상함. 프로그램이야? 아니 계산이 미치있음. 너무 할 게 많음 하고 또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다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시계 대상 그냥 아주 빠르게 알려주고 플라 하면은 애들은 또 품 다 학원에서 그냥 학교에서는 헤헤 하고 학원에서는 하고 학교에서는 헤헤 하면은 학교에서 잘 듣고 있는 애 피해 주지 않음. 이 학원이 이게 그냥 그거인 그냥 교육에 따른 메리툼이 돼버린 놈. 애들은 그게만 집중하지 학교에 별로 집중 안 하냐. 그러니까 아주 시험이나 형식적인 거에만 쓰려고 하고. 그럼 점점점 뭐 그래서 그냥 교권이 그냥 이렇게 된 거 이미. 그렇지. 하고 또 이 학부모님들 그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 막 우리한테도 뭐라 내 뭐 한 악성 민원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면서 이게 형식이 엄청 까다로운 선생님들이 막 만약에 부모님이 뭐라 했는데 그게 교장 선생님 귀에 들렸다 하잖아. 그럼 막 교장 선생님 마음 이상 무조건 해야 된대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오늘도 시험 치는데 뒤에 애랑 시험 안 끝났는데 장난치고 있었거든. 막 이러고 있었거든. 그래서 충분히 뺏길 수 있어 시간이. 충분히 뺏기고도 남은. 근데 선생님이 그냥 주의만 주고 계속 뭐라 하다가 아무 조치도 안 했음. 근데 이것도 누가 말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한번 경험이 있대 그렇게 돼. 여기서 막 아주 불안한 불안해 보이대 그냥 불쌍함. 이게 아주 직관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determine the intercept of the line. 그래서 그 영어 있잖아. 오디오북 보면은 난 막 빨리 읽으려고 안 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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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더라. 그걸 그러니까 이게 D가 D인지 D인지 아시는 것 같은. 그러면 그 다음 걸 반영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조금 잘라도. 조금만 잘라도. 매주 맛 거의 안 느껴질 걸. 식감만 느껴지지. 이게 여기 막 한 사람 100개 있으면 10개밖에 없대. 엄청 작은 맛 느끼는데. Determine the intercept of the rye. 되게 완만한 직선이네. 맞죠? 어디서 만나노? 3에서 만나네. 3 4, 5, 4인데 3이 X는 3임. 3은 여기 있는데. 맞네? 오이씨 뭐지? 4.5네 4.5. X는 4.5. 터미니 인터셉트 오브 라인 오브 디 오브 더 오브 오브 더 라인. 잘 안 보인다. 얼마가 돼야 되지? 몇씩 승가노? 50 100 150 200 250 300 25네 25. 그러면 얼마고? 25니까 275네 275.
아주 다양하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